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전공 안내를 맡은 파이낸스 경영학과 임시현입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 안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파이낸스 경영학과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 및 진학 방향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한양인들께 인사를 전하며 전공 안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공 안내에 앞서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한 한 줄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국내 유일의 금융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위한 금융 사관학교입니다. 금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합니다. 즉,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학과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금융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 및 장점입니다.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는 다양한 장학 혜택 및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바로 이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에 속해 있어 신입생 및 재학생 분들을 위한 장학 혜택부터 각종 자격증 반 입방까지 여러분들이 금융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측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에서는 금융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위해 일반적인 경영학부와 달리 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합니다. 경제, 경영, 회계를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경영학부에 비해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고 금융학습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경영학부를 기대하신 학생들보다는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신다면 전공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본교의 경제금융학부와도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금융학부는 금융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에 더 초점을 맞춰 학습을 하고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금융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무, 금융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회계도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경영학부 커리큘럼에 비하면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비교적 가볍게 학문을 다루는 기초 수업들을 위주로 수강하게 됩니다. 금융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분들이 학문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가벼운 내용들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며 특히 3학년 때에는 심화된 내용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로 및 진학 현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CB, IB와 같은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권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며 또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기업에도 취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CB와 IB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CB는 센트럴뱅크의 약자로 중앙은행을 의미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B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약자로 투자은행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국내 경제활동의 교차로와 같은 곳입니다. 투자은행 안에는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한양인 여러분들을 위한 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딱 한 번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게 투자하여 제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키우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이 시대의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한영인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